그때 장면. 네. 예. Start. 와우. 아 이때가 테이크아웃이죠. 어 멋져. 우와. 야. 오. 오. 사실은 외톨이야 발음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 네, 뭐 그냥 외톨이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외톨이야 외톨이 이렇게 불러서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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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톨이 이렇게 불러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가사를 보기 전에 다 헷갈려 하셨어요. 네. 뭐 제떨이야 뭐 개털이야 아니, 되게... 저번 시간에 유학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정말 발음을 약간 씹는다고 하죠, 노래 부를 때. 그러면 더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틱틱 착착 빗물이 떨어져 디기디기 팝팝 뚜더 사운드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끊어서 그 손짓 뭐 제시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산만하냐, 노래 부르는 거 날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이제는 모두 전화도 걷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일초라도 너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여줘라 근데 얼굴 표정이 또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눈을 뜰 때도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돼요. 네. 약간 밑에서 위를 치켜 떠줘야 되는 거. 약간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니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꽃감이죠. 네. 꽃감인데. 네. 약간은 억울하들지 몰라도 많이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도 진짜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3집이 이제는 또 걱정이 돼서 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스처 네. 그러면 진정한 선배님께서 제스처 아니 뭐. 저는 제스처 가르쳐 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하러 나왔어 근데 노래할 때 띠기리 팔래? 아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응용하지? 그래 외톨이 뛰게 되고 와! 근데 어떻게... 이분 또한 굉장히 사실은 말풍선이 예.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한 사랑의 주인공 황보라! 돌아와! 이렇게 보면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는데 예. 다 사랑할 나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소속사에서 반대를 할 경우 몰래 이렇게 위험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꼬박 갔었어요. 중국으로요? 네. 우와. 그래서 제가 캐리어에 제 옷 안 갖고 음식이랑 뭐 바리바리 옷이랑 싸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김치나 뭐 막 이런. 네, 그랬는데 가끔 사무실에서 숙소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 일 없었는데 어느 날은 또 갔는데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표님까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여보세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경상도 분인데 니 어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어? 거짓말 생각하지 마라 딱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표님들이 막, 많이 나오시네요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일이 있어서 중국을 오게 됐다니까 너 지금 빨리 어? 내일 당장 빨리 부산 영화제를 가야 된다 빨리 와라 이러는 거여서 와 큰일 났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울면서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얘, 네가 남자로서 전화를 해서 저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남자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달라 이랬네 싫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